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크로스맨입니다. 지난번 결승 때 윤성수 선수가 다쳐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요. 다행히 윤성수 선수가 금방 회복이 되어서 이 엄청난 경기가 성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블락 심판 홍기한 심판님께서 참석을 못 해주셔가지고요. 대신 또 엄청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. 자, 선생님 나와주세요. 선생님! 안 들리시나? 잠시만. 오늘은 제가 심판을 보겠습니다. 요즘에 오프닝 나레이션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좋아서 약한 자는 사납지 못한다. 약점은 없다. 학다리 윤성수. 막을 수 없는 힘 킹콩 이동윤. 이동윤 대 윤성수. 윤성수 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시청자분들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몸을 더 많이 써가지고 성수 선수가 오히려 하체에 좀 과부하 걸리면 슛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승패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기고 싶은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성수 선수 부상당해서 좀 제가 좀 많이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다치지 않는 게 첫 번째, 두 번째는 다치지 않으면서 우승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. 제 농구 자체에 대해서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대신에 일단 저가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뭐 불편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감수해서 좀 더 고치도록 하겠고 또 대신에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일단 포스트업 수비를 좀 제대로 더 막아야 될 것 같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슛 야투율만 좀 더 높이면 아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친하다 보니까 지는 사람이 아마 놀림을 많이 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승전이다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부상 없이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, 이동윤 3볼 먼저 하겠습니다. 로파울 2대0? 아 2대1? 맞먹고 오신 것 같아요. 포스업을 무자비하게 치시네. 확실히 슛 너무 좋으니까 전략이 수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포스업 수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좀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두 번째 경기 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게임일 수 있으니까 제 몸을 한번 승부하겠습니다.
여기 좀 먼저 공격할게요. 네. 다음에도 팔꿈치 한 요 정도 나가면 불겠습니다. 네, 네, 지금. 와, 1점 꼭 이기겠습니다. 마지막 이제 뭐 없죠. 그냥 다 해보겠습니다. 다 대단대단. 수비는 그대로 갈게요. 어차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. 두 번째 경기 때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고 세 번째 경기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모든 걸 좀 쏟아붓겠습니다.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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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요!
큰일 났네, 슛이네. 후반에 승부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. 마지막. 마지막 힘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부터 만약에 뭔가 1대 매치가 있으면 저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승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크록스맨 토너먼트 시즌 1의 우승자는 윤성수 선수가 되었습니다. 우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이렇게 비선출 선수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1대1 토너먼트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사실 4강 이렇게 토너먼트 올라올 때 사람들이 다 저를 붙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도끼를 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우승해서 좀 기쁜 것 같습니다. 네. 윤성수 대회 한번 여세요. 윤성수 토너먼트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고요. 윤성수 네. 워낙 너무 공수가 너무 뛰어난 선수라 네. 제가 한수 배우고 같은 팀이지만 네. 늘 제가 농구적으로 많이 배우는 동생이어서 네. 한수 축하의 말씀 너무 멋있으세요. 저는 그 열정에 네. 반했습니다. 아, 근데 그 열정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좀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?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네. 저는 정말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계속 저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네. 농구 너무 유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. 조금 내려놔서 지금 욕을 좀 드시고 조금 내려놔서 좀 올라가 네. 가는 네.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열심히 농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시상을 해볼 텐데요. 일단 준우승하신 이동윤 선수 먼저 훅시티. 뭐 있어요? 훅시티 상품권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대망의 우승 윤성수 선수 박수. 자, 이분 우승이고요. 역시 상품권. 두 선수뿐만 아니고 크로스만 토너먼트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진지한 모습을 임해주시고 그 열정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크로스맨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시즌1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시즌2가 시작하는데요. 시즌2는 크록스맨이 현역 프로 선수들하고 대결을 합니다. 곧 바로 시작하니까요. 시즌2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